주역 건일.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역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렵냐? 첫 번째로 체제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로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훨씬 더 해석이 많이 있지만 송나라 때의 정이라는 사람이 지은 어떤 해석이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선 이 헌원형리정이라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토라고 해서 이 뒤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붙여서 읽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헌은 원코, 형코, 리코, 정한이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정의의 주역 전의 해석인 거죠. 해석은 이제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코, 형코, 리코, 정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자라고 부르는 주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주희는 본의라는 것을 지었죠. 주역 본의. 이 본의란 책에서는 건은 원형하고 리정하니라 해가지고 원형 플러스 리정으로 본 거예요. 정의는 원 플러스 형 플러스 리 플러스 정의고 주희는 원형 플러스 리정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거 물론 송나라 때 주석 말고도 훨씬 주석이 많지만 조선시대 학자들이 보통 이런 주석을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이를 기초해서 해석을 하고요. 논란이 있는 경우에 일단은 본의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놓고도 내용이 어렵다는 점이 주역이 어려운 이유이죠. 한국어로 번역문을 읽어도 사실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뭐 저도 주역 내용 잘 모릅니다만 이제 한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요. 건, 원형, 리정, 초구, 잠룡, 무룡, 구이, 현룡, 재전, 리견, 대인, 구삼, 군자, 종일, 건건, 석, 척약, 여, 무구, 구사, 혹약, 재연, 무구, 구오, 비룡, 재천, 리견, 대인, 상구, 항룡, 유해, 용구, 견, 굴룡, 무수, 길, 건은 크게 형통하고 고듬에 이롭다. 첫 양효는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 둘째 양효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는 것이니 대인을 만나기에 이롭다. 셋째 양효는 군자가 하루 종일 힘쓰고 힘써 저녁까지 두려운 듯이 하면 위태로우나 잘못이 없다. 넷째 양효는 간혹 뛰어오르거나 못에 있는 것이니 잘못이 없다. 다섯째 양효는 날아오른 용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 대인을 만나기 이롭다. 맨 위에 양효는 끝까지 올라간 용이니 후회가 있을 것이다. 양효를 쓰는 것은 여러 용이 머리가 없는 것을 보니 길하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았고요. 우선 우리가 주역을 아까 처음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물론 이제 음과 양이 나뉘기 이전에 태극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태극에서 양과 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양은 홀수로 표현하고 음은 이 짝수로 표현을 합니다. 선 하나를 이렇게 그은 것이 양이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눠서 그는 것이 음이죠. 이렇게 한 줄을 그은 것을 우리가 효라고 그래요. 효. 뭐 전설에 따르면 복희씨가 그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신화적 인물이죠. 역사 인물이 아니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효라는 것을 일직선으로 쭉 하면 양, 두 개 딱딱 하면은 짝수니까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효가 양효가 각각 양과 음을 낳고 음효가 각각 양과 음을 또 낳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갈라지죠. 이게 갈라져 가서 두 가지 다 양인 것을 우리가 태양이라 그러고 하나는 양인데 그 위에 음이 있는 것을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밑에 이렇게 음이 있는데 그 위에가 양인 것을 소양이라 그러고 둘 다 음인 것을 태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태양과 태음 같은 경우에는 늙을 노자를 붙여가지고 노양, 노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양과 노음은 변합니다. 태음을 숫자로는 6으로 표현하고 소양은 7,
그리고 소음은 숫자로 8이고 태양은 숫자로 9예요. 아까 태음과 태양, 그러니까 노음과 노양은 변화한다고 그랬죠. 주역이잖아요. 주역. 주나라의 역. 역이라는 게 원래 바뀌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 요 태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9로 나타내고 음을 6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9라고 하면은 양효, 6이라고 하면은 음효라고 보는 것이죠. 위 태양, 소음, 소양, 태음도 그 위에 각각 양음, 양음을 낳아요. 세 가지가 다 양이 된 것을 건, 건이라고 부르고 두 개는 양인데 맨 위가 음인 것을 태, 이거는 리, 이거는 진, 이거는 손, 이거는 감, 이거는 간, 이거는 곤, 이렇게 되죠.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세 줄짜리가 된 걸 우리가 괴라고 그래요. 괴, 걸, 괘자. 여덟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팔괘라고 부르는데 이걸 주역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일 그냥 이걸 한 번씩 손으로 써보는 건데요. 저도 이걸 외웠다 까먹다 하고 있어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팔괘를 두 번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88 하면 64니까 64괘가 되겠죠. 그래서 팔괘를 소성괘라 그러고 64괘를 대성괘라고 그러기도 해요. 자, 이게 바로 64괘인 거죠. 자, 첫 번째 건괘입니다. 건은 이제 하늘 그런 뜻이고요. 간으로 읽으면 마르다 그런 뜻도 되죠. 건, 원형, 리정, 크다 이런 뜻이 있고 혹은 처음, 뭐 생겨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자는 원래 사람의 머리를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우두머리 그런 뜻도 있고 처음이나 시작 그런 뜻도 파생되어 나온 거죠. 다음, 형 같은 거는 형통하다 혹은 뭐 정의의 해석에 따르면 뭐 잘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형통하다라는 게 뭔가 일이 잘 통한다 그런 뜻이죠. 만사형통. 이 형자 같은 경우는 이 밑에가 이렇게 지금 해석체는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양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으로 제사를 지내다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 글자가 바로 향, 드릴 향자죠. 제사 드리다 그런 뜻이 있는데 향과 형이 원래 한 글자였는데 그게 분화되어 나온 거예요. 지금 형통하다 그렇게 쓰고 있고 리는 이롭다 또는 이루어지게 하다 이런 뜻인데 리가 이제 이 별을 칼로 베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런 게 본래 의미였고 이게 예리하다라는 건 쑥쑥 잘 잘린다 그런 뜻이니까 순조롭다, 이롭다 그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정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이제 점칠 복자인데 복은 짐승의 뼈를 불에 가열했을 때 갈라진 균열입니다. 그 밑에 이게 조개패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소정자가 잘못 변화되어가지고 조개패자처럼 바뀐 거죠. 설문해자에 따르면 이 정자는 복문야, 점을 쳐서 묻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골문에도 정자가 점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송나라 주석에는 이 정자가 뜻을 이제 바를 정자, 곧다, 바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다, 뭐 완성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정전에 따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됩니까? 건은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하니까 건괘는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게 해주고 이루어지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아까 주희가 썼던 본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본의에서는 건은 원형하고 리정하다, 건은 크게 형통하고 고듬에 이롭다 이렇게 했죠. 이 리정이라는 문장 구조는 뭐랑 똑같냐면은 리어 정인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리어병 이런 말이 있어요. 병들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고 병에는 이롭다 할 때 그 리어병 구조랑 똑같아요. 고듬에 이롭다. 뭐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은 고든 것이 이롭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문장 구조로 봤을 때 뭐뭐 하기에 이롭다 하러 보는 게 좋습니다. 초구,
이 초는 처음 그런 뜻이죠. 이게 아래서부터 첫 번째 효. 이 우리가 그 괴를 그릴 때는요 반드시 아래부터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풀이 자라듯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양의 수입니다. 첫 번째 양효, 이게 쭉 그으면 양이고 이렇게 두 개 하면은 음이라 그랬죠. 첫 번째 양은 잠룡. 이 잠은 무슨 잠이죠? 잠기다. 우리 물에 잠기는 거, 잠수하다 할 때 그 잠이죠. 물에 잠겨있는 용이다. 이걸 우리가 상이라고 그래요. 상, 어떤 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물용, 쓰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점이라고 그럽니다. 점. 점이라는 거는 이게 점칠 복자이고 이게 입구자잖아요. 이걸 두 개를 합친 건데 그 점괘를 판단해서 나오는 결과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리정 이거를 우리가 단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전해진 말에 따르면 주나라 문왕이 지었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것도. 자,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본의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거는 크게 형통하고 고듬에 이롭다. 첫 번째 양효는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 첫 번째 양효는 지위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데 맨 첫 번째 얘는 지위가 없습니다. 맨 위에 여섯 번째도 지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 3, 4, 5가 지위가 있는 거죠. 이 2, 3, 4, 5 중에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나이가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잠겨 있어요. 잠재된 능력이 있겠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용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구이. 구이라고 하는 건 이 두 번째 효입니다. 이건 이제 사 정도 되는 뭐 선비라든가 뭐 하급 말단 관리 정도 되는 건데요. 구이는 현룡 재전. 현은 보이다, 나타나다. 우리가 이 보일 현자, 나타날 현자 알죠? 나타나 있는 용이 밭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밭인데 그냥 땅 위, 지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리견 대인. 대인을 만나기에 이롭다. 자, 여기 구이. 구이가 여기 있고 구이는 지위가 있는데 사 정도 지위를 가진다. 보통 그래요. 현대로 치면 사회 초년생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대인이 누구냐? 다섯 번째 자리는 보통 임금이라 그럽니다. 이 초효와 상효, 그러니까 1번하고 6번은 지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2, 3, 4, 5가 지위가 있는 건데 2는 가장 낮고 5는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용이 나타나서 밭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주 낮은 계급으로 지위를 시작했는데 높은 지위에 자신을 알아봐줄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나는 게 높다 그런 거죠. 괴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는데 이 아래에 있는 괴를 우리가 내괴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외괴라고 그래요. 이게 가운데 있잖아요. 위에랑 세 개, 세 개를 합쳐서 3회괴 두 개를 합쳐서 6회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3회괴의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이라고 그래요. 중. 아까 양이 홀수고 음이 짝수라 그랬죠. 그래서 1, 2, 3, 4, 5, 6에서 1, 3, 5가 양이고 2, 4, 6이 음이겠죠. 그래서 양이 양자리에 있고 음이 음자리에 있는 걸 우리가 정, 바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의 양효가 있으면 그건 정이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의 음효가 있으면 그것도 정이죠. 예를 들어서 양, 음, 양, 음, 양, 음 이렇게 된 괴가 있다면은 모든 효가 다 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네 괴에서 1번 자리에 있는 애는 외괴에서는 4번 자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서로 응한다고 그래요. 응한다.
근데 이렇게 상응하려면은 두께가 상응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이어야 돼요. 이는 오랑 상응하겠죠. 그리고 삼은 6이랑 상응하겠죠. 근데 대신에 중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음양에 상관없이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와 5는 응할 수가 있습니다. 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갈량 같은 사람이 해당할 수가 있겠고, 나중에 나오는 9, 5 같은 경우에는 유비 같은 임금님이죠. 그래서 제갈량 같이 아주 실력이 뛰어난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유비처럼 큰 사람, 임금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그게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 자, 93.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려 무구. 자, 세 번째 효는 군자가 하루 종일 건건하여서 스스로 강하게 해야 한다. 힘써서 석 저녁이 되도록, 이건 뭐 밤으로 봐도 되겠죠. 밤이 되도록 두려워하는 듯이 하여, 척약 하는 척연 같은 거랑 비슷해요. 두려운 듯이 하여 려 위태로우나 무구. 이 무는 이제 이 없을 무자랑 똑같죠. 없다, 허물, 잘못이 없으리라. 이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래도 꽤 높은 위치란 말이죠. 내궤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이지만, 이 위의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는 낮은 단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위의 사람들에게 제거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구사는 혹약, 재연, 무구. 이 혹은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 뛰어오르다, 약자, 도약하다 할때그 약이죠. 혹은 혹 간혹 뛰어오르기도 하고, 못은 이제 물에 고인 곳, 물이 고인 곳에 있기도 하고, 한데, 잘못이 없다. 이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신 정도 된다고 우리가, 이 대신 정도 된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네 번째가 이제 대신인 거죠. 임금님이 되기 바로 아래. 구오는 비룡 제천, 날아다니는 용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 리견 대인, 대인을 만나보기 이롭다. 이때 대인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임금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하, 지위는 낮지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이죠. 상구, 이제 상은 가장 위에 있는 거를 상, 여섯 번째를 상이라 불러요. 맨 위에 있는 양효는 항룡 유회, 높다, 끝까지 올라가다는 뜻인데, 끝까지 올라간 용이니 후회가 있을 것이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는 맨 꼭대기까지 도달해야 뭔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동양의 사고로는 그렇지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6은 우리가 지위가 없다 그랬잖아요. 물러난 임금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임금이, 왕이 없으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친다면은, 9.5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요, 상구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구, 구를 쓰는 것. 용자를 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통적인 주석에 따르겠습니다. 구를 쓰는 것은 여러 용이 머리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니 길하다. 정의의 역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구도를 다르게 해서 여기서 끊어가지고,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는 걸 앞장서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역시 본의에 따라서 여러 용에게 머리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니 길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석이 끝나는데요,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 원형, 리정, 초구, 잠룡, 무룡, 구이, 현룡, 제전, 리견, 대인, 구삼,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 무구, 구사, 혹약, 재연, 무구, 구오, 비룡, 제천, 리견, 대인, 상구, 항룡, 유회, 용구, 견, 군룡, 무수, 길.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